이 모습들은 중국의 잔치집이나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리가 제공되자마자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의해 빠르게 사라지며 손이 느린 사람들은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한국에서 음식이 풍족한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여러 곳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곳이 뷔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뷔페 식당에서 저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인기가 많은 메뉴라도 줄이 길어질 뿐 저런 식으로 가지고 가는 건 보기 힘들 겁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잔치는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면 한국처럼 음식점이나 뷔페 혹은 호텔을 빌리겠지만 대부분은 집에 임시 주방을 설치하고 대규모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요리사를 고용합니다. 조리한 요리는 먼저 큰 철제 그릇에 담겨 제공된 다음 다양한 접시에 나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좀비 영화에서나 불법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대 중국에서 잔치는 더는 행복한 사교 행사가 아니라 모든 요리를 낱낱이는 경쟁적인 스포츠에 더 가깝습니다. 입에 넣기도 전에 비닐봉지에 통째로 넣는 경우는 너무 흔한 모습입니다. 더 황당한 건 이렇게 음식에 눈이 멀어서 싸우는 상황에서 몇몇 사람은 음식으로 주위로 쏠린 사람들의 소지품을 훔쳐가는 일도 발생합니다. 중국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 어떤 잔치집에서는 참가비로 100위안 한화로 약 2만 원씩을 내고 참가를 하는 공지를 하였는데 이를 핑계로 잔치집에서 싸움이 나기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폭설이 내린 상황에서도 공짜 잔치 음식을 먹겠다고 몰려든 중국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치집에서만 그럴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물건이 싸게 팔리는 마트나 시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트에서 나눠주는 음식 샘플을 그냥 통째로 들고 가는 모습은 중국에서 흔합니다. 마트나 쇼핑몰에서 행사로 떡을 나눠주는데 마치 좀비가 사람에게 몰려드는 모습 같네요.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한마트의 타임세일 이벤트 기간에 찍힌 장면들입니다. 한 네티즌은 이러한 모습이 중국의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모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저 중국인이 이럴 뿐이죠.
이 장면은 좀비 영화에 넣어도 어색하지 않을 모습 같네요.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타인을 믿지 말라는 암묵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음식을 먹기도 전에 타인이 뺏어 먹을 것 같이 느끼고 내 몫의 물건까지 타인이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뺏기기 전에 내 몫을 가지고 가겠다는 가치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연한 모습이어서 창피한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중국 반응과 함께 해외 반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들과 함께 애리조나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뷔페가 제공되는 호텔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중국 여행단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침 뷔페를 가방에 담아서 나머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음식점에 갔다. 저는 이것을 호주에서 공격했습니다. 나는 무료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보호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노숙자는 멍하니 서서 중국인들이 음식을 훔쳐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정말 역겨운 행동이다. 나는 뉴욕에서 이런 행동을 보았습니다. 나는 교회 옆을 걷고 있었는데 교회에 누군가가 물티슈로 가득 찬 큰 상자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중국인이었고 그들은 마치 돈을 훔쳐가는 것처럼 상자로 달려가서 한 사람이 몇 개씩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독수리 때 같았지만 내 눈에는 그들 중 누구도 가난하거나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탐욕스러운 손놀림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미친 짓이었습니다.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도의 대도시에 살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다른 가족의 손님이 된 적이 많지만 그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의 모습은 우레하고 지켜보기 흉합니다. 이번에는 중국인들의 반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중국인들은 항상 합리적이고 규칙을 따릅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결혼식 잔치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음식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젓가락을 짚기 시작했는데 할머니는 내 손을 치시면서 예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여행할 때 절대로 노인과 함께 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젓가락을 움직이기도 전에 당신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장면은 어렸을 때 돼지에게 먹이를 줄 때만 보았고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잔치집에서 남자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자들이 많은 테이블에서 먹으면 배를 채우기도 전에 포장부터 하려고 한다. 우리보다는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사람들에게 똑바로 배우라고 해라. 미개해 보이겠지만 다른 나라처럼 음식을 남기는 것보다는 낫다. 도대체 중국인들은 언제쯤이면 21세기를 사는 문명인처럼 살게 될까요?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